2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2014년 규제개혁 종합평가 시상식. 우리 시가 지난해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우수 지자체로 평가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정찬민 시장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비롯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성공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전국 지자체 대표로 규제 개선 사례를 발표한 데 이어 또 한 번 지자체 대표로 규제 개선 사례를 발표해 주목받았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규제 개혁을 위해 전국 최초로 각 구청마다 인허가 전담 창구인 건축허가과를 설치해 민원인들의 편의를 높였고 현실과 맞지 않는 상위 법령과 공장 설립이나 건축 행위를 막는 자치 규제를 개선하는 데 앞장섰으며 법령에 근거 없는 임의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는 등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개선에 힘썼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 한 해에만 11건의 공장 신증설과 산업단지 조성 협약을 체결해 총 9,127억 원의 기업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정찬민 시장은 규제 개혁은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사회 그늘진 곳까지 온기가 퍼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생각의 틀을 깨고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 중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 개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